안녕하십니까? 정은수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구약과 중간사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새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깨뜨렸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약속을 깨트린 역사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하시나요? 예, 마음에 새긴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왜 새로운 약속인 이 신약이 필요한가요? 자, 바로 구약, 즉 이전의 약속을 너희가 먼저 깨트려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율법이나 종이에 새긴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런 예언을 했었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쭉 보시면요. 에스겔 말씀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이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단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마음에 심어주는 그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언약보다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의미로 새 언약, 신약, 영원한 언약, 폐하지 않는 완전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그 시내산 언약은요,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바로 임하므로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언약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하는 언약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을 구약을 알고 난 뒤에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언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약은요, 은혜의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그 소원함을 먼저 주시고요. 그 지켜지지 못했던 그 율법들이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막 지키게 하는 그 소원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문을 열고 이제 우리는 뚜벅뚜벅 이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인 반면에 신약은요,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27권을 분류해보면요, 제일 먼저 사복음서가 나오고 다음으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일반 서신 8개, 마지막으로 묵신문학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약해보면요,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약도 구약처럼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복음서도 각 권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한번 쭉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진행할 때는요, 사도행전 중간중간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끼워서 읽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책을 쓴 목적, 배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 데 아마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27권 분류를 보면서 특별히 구약과 비슷한 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전개 방식이 구약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논리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은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앞부분에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시작되는 역사서가 그 이후에 따라 나옵니다. 신약도 똑같은 패턴이죠. 사복음서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구약은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나머지 구약 성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 선포를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너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선택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인 것이죠. 그 증거가 구약의 역사서에 나옵니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들의 내용이 바로 역사서인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구약처럼 신약도 복음서가 신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인 것이죠. 논리 전개를 위해서도 복음서가 먼저 나와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록인 사도행전, 그리고 세워진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쓴 서신서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핍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총 4권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각 저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출신인 마태와 요한이 사복음서의 처음과 끝에 위치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저작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 안에 다른 두 저자인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고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모든 자료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또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섬세한 연구를 통해 누가복음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자, 복음서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쓴 책인 것이죠. 복음서에서 복음을 Good news라고 하죠. 어떤 소식이 여러분 Good news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최고의 소식이며 Good news인 것입니다. 자, 12월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여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달에 이 복음서를 하게 되어 정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 구약의 역사에서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구약 내내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분의 사명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알고 나면 신약은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